현재우 통문장 두 번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Today is Thursday. Thursday 안 되겠고요. 그래서 목요일 Thurs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무슨 요일이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치? What day is Thursday? What day is Thursday? 아니, Thursday가 궁금해갖고, What day is 목요일, today? 무슨 요일이냐.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그래서 to a special super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디? 오케이. 그러면 좀 만들어주세요. 어디? 너는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는 중?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너는 가고 있는 중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왜요? where?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내가 볼땐 틀렸고요.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했어. 고잉의 뜻은 몇 가지인데 두 가지. 여기서 뭐 가는 중. 그러면 하다시인 고 가다가 가는 중인데 쓰면 무슨 시 됐다 그랬어? 어떤? 지금 그러면 나는 가는 중이다가 여기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 뭐라고? 비동. 뭐라고? 비동사. 비동사잖아. 어? 근데 왜 묻는 말이 do you going이야?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했던 거또 물어보는데 그럼 뭐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안 납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중이니? 그랬더니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 할때 be going to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뜻. 뭐 하고 뭐? 가는 중이야. 오케이. be going to는 첫 번째 뜻은 뭐? 가는 중.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어? 어디로 가는 중인가? 응? 가는 거. 비 고잉 투가 이 전에 과정에 단어 할때 했어 안 했어? 했어. 했고 분명히 비 고잉 투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게비 고잉 투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고 했고요. 일기 연습할 때도 또 설명했고요. 응? 유튜브에서도 설명 또 했고요. 어? 통문장 할때 지난 시간에도 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be going to 가지고 몇번 설명한 거야? 다섯 번은 설명했다, 다섯 번. 응? 그래서 뭐 설명했는데 그 다섯 번이나 설명해줬으면 이제 재우가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 에휴, 또 설명해야 되겠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I am flying
looking for a new boyfriend. Okay, 그래서 a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누구? 뭐라고? 누구? 그래서 우리말 질문 누구? 넌 찾는 중이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looking for?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Okay,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How are you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Okay,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Who? Okay, 그래서 다시 아까 좀 틀렸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맞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So 됐습니다.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Purple basket. Okay. 그래서 라는 말은 원래대로 하면 뭐였더라? Okay.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온다. 그래서 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떤 말을 그래서 라고 줄여놓은 건지, 뭔 건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또 해야 되겠네?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다. 이거 수업했던 기억 납니까? 납니까? 왜 하나도 뭐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 걸 왜 계속 대답을 못합니까?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 거는 뭐 수업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수호가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은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둔다. 그래서 so는 뭘 줄여놓은 거냐고요?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계속 가야지.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그럼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이유 때문에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요 라는 이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네가 지금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다 생각해봐. 네가 지금 어떤 목요일날 어떤 슈퍼마켓에 가갖고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뭐 너가 재우 같은 난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네가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 부분을 잘 못 들었어. 그럼 너한테 다시 묻겠지. 재우한테 뭐라고 묻겠어 우리말로. 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고 있어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 그랬는데 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상대방이 못 들었으면 너한테 뭐라고 되묻겠냐 다시 묻겠냐. 자 재호야 우리 진짜 상상을 해보자. 그치? 내가
특별한 슈퍼마켓이야. 어? 여기에 뭐 다른 색깔 바구니도 많은데 보라색 바구니가 있어. 목요일이야 오늘이. 그 재호가 보라색 바구니 딴 거 놔두고 아 난 보라색 바구니 집어야지. 내가 뭐라 그랬든 내가 새로운 여자친구 찾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 바구니 집어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얘기하는 부분 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못 들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 이건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야. 우리말이야. 우리말. 우리말로 대화를 상상하는 능력이야.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 라고 했는데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못 들었으면 뭐라고 묻겠냐고. 누구? 어? 누구? 이거는 누구겠지. 이거는 누구지. 나는 이거를 물었어. 이거. 이거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길어봤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무엇? 어? 무엇? 여기는 무엇에 대한 대답은 아예 없다야. 여기 있는 무엇은 여기에. 자 봐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재구야. 어? 이렇게 묻는다니까.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야 너 보라색 바구니를 왜 하필이면 다른 거 놔두고 왜 보라색 바구니 집어드는 거야? 아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 바구니 집어드는 거야. 이렇게 대화가 흘러갈 것 같지 않냐? 그치? 하, 이거 다 가르쳐주면 어떡해. 그래서 얘를 그러면 이제부터 영어로 표현하면? Sure.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우리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는 집어든다를 너는 집어드니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꾸지 그치? 네. 나는 집어든다는 너는 집어드니로 바꾸면 묻는 말 만들 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집어든다를 잘 봐봐 이렇게 생겼어. 그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또 물어보겠지 또. 어? 그러면 누가 내가 뭐한다 집어든다 영어로 I pick up이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재우야? 응? 하다. 응? 하다. pick up의 뜻이 뭐야? 집어든. 그럼 무슨 시야? 하다. 그러면 누가 내가 뭐한다 집어든다 이렇게 돼 있네. 네. 그러면 누가 다 나는 집어든다 만든 방법이 하다시 중에서도 뭐야? 응? 그럼 그 얘기를 왜 계속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응? 틀린 부분 고쳐줘. Why do you pick? 유튜브에서 설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어? 재우 유튜브 정말 대충 보는구나. 여기 유튜브에 설명하는 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 어? 지금 재우가 하고 있는 게 10일 통문장인데 친구들이 이 이거는 어디로? 그래서 so 그래서 I pick up 누가 뭐 한다? 내가 집어든다. A purple basket.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답니다. 보라색, 이 특별한 슈퍼마켓에서 보라색 바구니를 들면 쇼핑하러 온게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습니다 뭐 이런 표시인가 봐요. 되게 특이한 슈퍼마켓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란 뜻인데 왜 내가 또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란 뜻이죠. 내가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I pick up 내가 골라서 집어두는데 purple basket을 집어둔답니다. A purple basket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집어두니? A purple basket을 집어둔다.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라는 뜻이죠. 쭉쭉 가다가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왜 날씬하죠. 여기 더 핸섬한 팀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이제 잘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나는 걸어서 돌아다닙니다. Then I walk around.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는 어디 있어? 여기에 누가 나는 어디 있습니까? I walk around.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면 또 그 셋 중에 뭐? 두. 그죠. 워크의 뜻이 뭐니까? 걷다? 걷다죠. 왜 계속 대우는 대답할 때 다 물어볼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멋진 남자를 발견해요. Oh, I find a nice man. 오, 됐습니다. 자, 문구 답하기 하기 위해서는 오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a nice m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질문 만들기 누구? 너는 발견했니? 그렇죠. 그래서 너는 누구를 발견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표현하면 Who? What do you fin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find? 했더니 I find a nice ma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거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하다시 중에 두죠. find 뜻이 뭐니까 찾다, 발견하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do you find, I find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Thin. 아이고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tall, handsome and th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무엇? 오케이, 이게 무엇이란, 그런 무엇이니? 그랬더니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합니다. 이릅니까? 아닐 것 같아요. 무엇이 일리가 없어. 톨의 뜻이 뭐고? 키 큰. 핸섬의 뜻은? 잘생긴. 핀의 뜻은? 날씬한. 어떤 전부 다 어떤 시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어떤 커니? 그는 어떤 니?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는 어떤 니? 그랬더니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해. 됐습니까? 그는 어떻니? 라는 표현을 자 영어로는 이렇게 써 우리말로 영어스럽게 쓰니까 이렇지만 완전히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어떻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어떤, 어떻게는 같은 단어 쓴다 했어. 어떤, 어떻게는 이거라 했어. 그래서 how?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그치? How is h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그 사람 어때? 그랬더니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I had a 중에 two. 하다시 중에 두죠, 그쵸? 이게 어떻게 하다시 중에 두입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나는 가는 중이다? I am going. 여기 go가 아니고 going이네. go는 무슨 뜻인데? 가다. 가다인데 going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가는 중. 하고? 그래, 가는 중인 가는 것 기억해야 돼, 이제는. 어? 근데 둘 중에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 나는 가는 것이다야, 가는 중이다야? 가는 중이다. 그럼 가는 중인 이란 뜻일 때 하다시에 ing 붙여서 가는 중인 이란 뜻일 때 무슨 시 된 거라 했어? 어떤 시? 어떤 사람, 가는 중인 사람, 어떤 사람, 달리고 있는 중인 사람,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은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 나는 이게 없으면 나는 가는 중인이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비동.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있다고. 얘도 똑같아. 어떤, 어떤, 그리고 어떤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는 키 큰 잘생긴 그리고 날씬한이 아니고 어떻다, 키 큰을 키 크다, 잘생긴을 잘생겼다, 날씬한을 날생겼, 날씬하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동사.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여기 생략된 말 다 쓰면 he is tall, he is handsome, and he is thin인데 he is가 여기 어차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도 안 써도 되고 얘도 안 써도 되는 거야. 하마터면 어떻게 할 뻔했냐, he is tall, he is handsome, and he is thin 할 뻔했어. 원래대로는 어떻게 할 뻔했다고? He is tall, he is handsome, and he is thin. 오케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여기에 he is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된 거고? 어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시간이? 비동사가 된 거고, 그래서 he is를 묻는 말 만들면 뭐 하면 된다? 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Is he? Is he? You are. Are you? I am. Am I? They are. Are they?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 뭐. 제가 설명한 거 여러 번 설명했어야지 기억나는 거. 알았어. 여러 번 설명해줄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him. 됐습니까? 여기에 he를 쓰면 안 됩니다. 그니까 왜냐하면 내가 he는 누가고요, hi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내가 마음에 든다 했는데 누구를 마음에 든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I am going to talk to him. 어? 여기 뭐 있어? 여기에 뭐 있어? 이거랑 여기 컨트롤 C 해볼까? 컨트롤 C 복사했어, 그치? 응? 여기에 I'm going 이건 무슨 뜻이었어? 21호. 아, 23호. 23호. 오케이, 이거는 가는 중이다지? 근데 이렇게 해서 뭔 뜻이야? 나는 말을 걸 예정이다잖아. 어?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거.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 있고? 두 가지 뜻. 무슨 뜻하고? 가는 중이.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 중이다 라는 뜻도 있고 또? 가는 것. 그러면 여기에 뭐 가는 것이다야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 또 설명해야 된다. 단어할 때 했던 거 또 설명해야 된다. 처음 들어요 이 설명?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될 때도 있고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도 있고 이렇대. 어떨 때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된다 했습니까?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된다 했습니까? 이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이런 뜻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재우야 재우야. 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보여준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 자, 읽어봐. I am going to school. 밑에 거. I am going to eat lunch. 그래서 위에 건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이 뜻이고 밑에 건 무슨 뜻이었어? 나는 먹으러 갈 예정이다. 가긴 뭘 가? 내가 아까 썼는 거 다시 보여줄게. Be going to 뭐뭐로 가는 중이다 하고 가다란 뜻은 하나도 없고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 분명히. 어? 그리고 이 문장 내가 너한테 설명해준 기억나 안나? 응? 그래 이거는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로 이 뜻이고 이거는 가다란 뜻이 될 수가 없고 나는 먹을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 했어. 뭐 먹으러 갈 예정이야 먹으러 갈 예정 그냥 먹을 예정이다지. 그래서 뭐 때문에 얘는 be going to가 가는 중이다가 됐고 얘는 왜 뭐 때문에 be going to가 먹을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랬지? be going it의 뜻이 뭐야? 먹는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그래서 이거 설명했는 거 기억 안 나?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Be going to 뒤에 지금 it이 있고 it이 먹다란 뜻이고 무슨 시야? 하다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뭐 할 예정이다 it이 있으니까 먹을 예정이다 라고 했어 안 했어? Yes. 답답한 친구 보게 진짜. 어? 단어 한번 볼까? 11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11이고 그 전에 단어 여기에 be going to가 있는데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 be going to 어? 뭐뭐 할 예정이다. 응? Be going to 하면서 내가 전번에 너 수업했던 거 동영상 다시 틀어볼까? 오케이. 자 그래 사람이 한번 설명 들어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설명하는 거야 이러면 여기서 다음번에 be going to 나오면 뒤에 무슨 시가 오냐에 따라서 이게 가는 중인이고 이건 가는 중인이랑 아무 상관없이 요렇게 합쳐서 먹을 예정인 이란 뜻이라고요. 가다하고 아무 상관없다 했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그러면 hi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누구? 그렇죠. 넌 그에게 말을 걸려주면.
이런 말을 만들면 되겠지. 너 누구한테 말을 걸 예정이야? 어, 나 그 잘생기고 키 크고 날씬한 그 나이스 맨한테 대화를 말을 걸 예정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면요.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했으면 그 다음은 누가 나를 누가니로 만들면 돼요. 그쵸? 그럼 누가 나를 누가니로 만드는 방법이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 다르다. 그치? 어, 그래서 뭐? Do you talk to?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대화를 걸 예정이다가 뭐 여기 있다 그치? 누가 다 여기 있다 그치? 나는 말을 걸 예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I a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People. 그러면 이렇게 묻는 말 만들 것 같니? 내가 지울게 틀렸으니까. 그래서 후 알류탁토 뭐라고? 알류탁토 여기 IM 있지? 네. IM 있는 문장 한번 묻는 말 봐보자. 난 찾는 중이다. I am looking for. 너는 찾는 중이니? Are you looking for? 나는 가는 중이다. I'm going. I'm going. 너는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네. 오늘은 이다. Today is. 오늘은 이니? It is today. It's today. 그 다음에 그는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다.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니? Who are you? Are you talk to? Are you? Talk to. 이렇게? 자, 내가 이거 보여줄게. 어, 묻고 답하는 거.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일 거야.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나니까 I가 있는데 여기는 너니까 얘가 뭐로 바뀌겠어? You. You로 바뀌겠지? 어, you로 바뀌면 여기에 뒤에 있는 뭔가도 따라서 바뀌겠지. Or.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묻는 말이 아니네. 그치? 왜? You are니까. 그치? You are 어떻게 바꾸면 묻는 말이 되지? Are you. 어,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you are, are you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I am going to talk to 인데 여기를 you are 인데 are you 하고 나머지 going to talk to 그대로 쓰면 되네. 재우야 어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예? 아, 물론 여기 하다시 있는데 얘는 안 보이나봐. 그러니까 I am 이니까 are you, I am going to 니까 are you going to 했네.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다고? Who are you talk to? 아,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오케이. 한 번 더 뭐라고요?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뭐라고요?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뭐라고 물어봤다고? Who are you talk to?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라고 물어봤더니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I am. Talk to him. 뭐라고요?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그랬더니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뭐라고요?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했더니 I a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자, 천천히 익혀 봅시다.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Okay, 그래서 my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Okay, 그럼 우리말 질문 누구? 너는? 너는 새로운 아니 너는 남친이 되었나? 응? 아니 이 말은 다 없어지고 누구가 됐어. 자, 묻고 답하기 늘 패턴이 똑같아. 어떤 질문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고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꿨으면 돼. 나는 발견했다는 묻는 말로 바꿀 때는 뭐가 되겠어? 난 발견했니? 그래. 그럼 남아있는 거 이렇게 하면 너는 오늘 누구를 발견했니? 나는 오늘 새로운 남자친구를 발견했어. 자연스러우면 되잖아. 누구 발견, 오늘 누구를, 발, 누구를 찾았어? 어, 새로운 남자친구 찾았어, 오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Found 있다, 그치? 단어할 때 뭐라고 배웠는지 알 거다? Found를 단어할 때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Find의 과거. 뭐? Find의 과거. 어, Find의 과거형이라 했지, 그치? Find가 무슨 뜻인데? 발견. 어? 발견하다. 발견하다인데, 그러면 Found는 무슨 뜻이야? 발견했다지고. 어? Find는 지금 하는 행동이고, Found는 과거형이라 했으면 과거에 한 거래. Found. 그러면 find의 과거형이라 했는데 find의 뜻이 뭐야? 찾다지? 네. 그럼 find 속에 뭐가 들어있어? find 속에 뭐가 들어있다 단어할 때 얘기했어. find 찾던데 그럼 뭐가 들어있겠냐? 두가 들어있겠지. 어? 근데 found는 find의 과거라 했으니까 found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업했어 안 했어? 했어. Found가 어떻게 만들어졌대? Find에다가 did. Find라는 원래 모습 속에 두가 did. 아닌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갔대. 어? 그러면 Found가 사용된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하다시. 하다시잖아 당연히.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의 종류 하다시에도 종류가 세 가지 있어. 뭐 하다시의 세 가지 하다시 속에 세 가지 종류 뭐 두 또 뭐 더즈 디드. 그럼 하다시네 당연히 파운드가 사용된 문장 그 중에 뭐야? 디드. 그래 하다시 디드인데 이렇게 아유라고 묻겠냐? 뭐라고 묻겠니? 후 did. 어? 뭐라고? You. You. Today.
find today. 이렇게 묻겠죠? 잠깐만요.